끝나고 소감 문자를 보내 오셨습니다. 네, 시원하게 잘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사지 코리아입니다. 어저께 21번 광주 마사지사가 출장을 나갔었고요. 그 문자 내역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출장 페이지 들어가시면 지금 현재 출장이나 아니면 각 자기 집에서 그 인콜 가능한 마사지사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고객 평가에 대한 거를 따로 기재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앞으로는 그 고객 평가를 전부 그 홈페이지에 업로드 할 생각이고요. 그 현재 지금 업데이트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들어온 예약인데요. 그 방문은 마사지사한테 집으로 가는 걸 얘기하고요. 인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 마사지사는 인콜이 가능하지 않은 마사지사고요. 다른 마사지사는 몇 사람 인콜이 가능한 마사지사가 있어요. 부산에 있는 14번하고 영등포에 있는 41번 마사지사는 지금 인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방문은 안 되고 출장, 그러니까 인콜은 안 되고 출장만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규정을 처음에 이제 출장 문의를 하면 규정을 이렇게 발송을 해드립니다. 자, 마사지사에 대한 어떠한 것도 저희는 보장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사지 종류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 문자 드릴 거고요. 환불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첫 회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셔도 관계없고요. 마사지사가 팁을 요청하거나 또 조금 더 받으셔야 되겠는데요 이러면서 권유를 하는 거는 금지하고 있고요. 고객이 제안하는 거는 무방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안하셔도 뭐 더 추가를 해드리지는 않고 있고요. 다른 마사지사는 뭐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그냥 집에서 받을까 아니면 고민 중이셨나 봐요. 그 괜찮을지, 거실에 있는 건데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보통 그런 경우는 상관이 없겠죠. 네, 근데 어쨌든 마사지사한테 연락을 했더니 상관없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그냥 나가서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전액 환불입니다. 7만원 입금하셨고요. 그리고 5시에 예약을 하시고 끝나고 소감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네, 시원하게 잘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광주 마사지사와 저와의 문자 내역인데요. 처음에 광주 쪽으로 제가 출장을 갔었고요. 교육을 출장 교육을 갔던 거예요 제가요. 네, 그래서 예약이 이제 몇 번 들어왔던 거고요. 이렇게 최근 내용만 보자고 너무 긴. 끝나고 나서 저한테 문자를 주셨는데 추가 요청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진행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마사지사가 추가 요청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금기사항인데 고객이 요청하는 거는 허용을 해도 되죠. 그런데 이분이 추가를 요청하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래서 추가를 하셨고 그 추가 금액에 대한 거는 커미션은 따로 없고요. 자세한 규정은 이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